오늘은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두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제부터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바울이 문안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모습으로 이 로마서가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쭉 걸어왔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고 또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그들에게 더 깊은 은사를 주기를 원했다고 바울은 먼저 소개를 하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적했다기보다도 그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법 또는 믿음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아가야 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의 전통과 율법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삶의 구전으로 인해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초반기에 다루었죠. 그래서 1장부터 시작되어진 바울의 어떤 전통적인 것과 믿음에 관련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오다가 8장 가서 피크를 이룹니다. 그런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이방이나 유대이나 자유나 구별이 없다고 얘기하고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빠졌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 11장에 걸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앞으로 남은 자의 구원, 남은 자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지막 이제 14장 와서는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어떤 갈증을 고백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말씀으로 쭉 오면서 오다가 그리고 이제 14장 15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열방에 대한 구원 앞으로 받을 구원 열방에 대한 구원과 인산말로 이제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교리적으로 전해줬던 이 말씀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 바울은 또 인사말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너무 잘 알죠?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 일에 힘쓰던 자들과 같이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말씀드리지만 이 코이노니와 함께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하는 겁니다. 같이.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인간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달란트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함께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 이건 아마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어떤 비서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또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고린도에 있을 때 머물렀던 어떤 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는 뭐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이 다락방 아닙니까? 가정교회 뭐 이런 말들. 지금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도 회당이 있었지만, 그러나 회당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느 집에 이렇게 모이면 그 말을 듣고, 아 바울 사도가 왔다, 바울 선자가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집 안으로 참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에 이렇게 와서는 뭐 가정 예배 또는 신방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졌죠. 예. 그래서 그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그러니까 교회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같습니다. 너희 형제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그러니까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같이 복음을 나누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고, 그리고 개인화되어져 있고, 이 개인화되었다는 것은 내가 사는 내 삶의 울타리를 사람들이 점점 견고하게 해서 그 울타리가 높아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당시에는 우리가 한국의 초대 이제 막 전쟁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라가 이제 회복되게 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한국은 담장이 높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담장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담장, 가정과 가정 사이의 담장, 아파트 문화가 생겨나면서 더 높은 담장이 있고 나의 삶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의 삶의 공간에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탁 차단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지금은 여러분 이제 뭐 특별하지 않으면 신방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죠. 이제는 미국 사회는 더 그렇고, 그래서 신방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관계성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버리고 말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활동적인 면에서 막 부흥을 이루었던 어떤 시절이 또 물러가고, 이제는 그것도 이제는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교회 전 분위기적이고 활동적인 면에서도 점점 죽어가고, 이게 이제 점점 사회 현상이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어떤 모습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무튼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깨지는 겁니다. 같이 간다는 게 깨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이런 과정 속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으로부터 감추었던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문안 관계를 통해서 이제 26절 27절 아주 귀중한 말씀을 다시 한번 돌려주는 거죠. 내 복음, 자기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 이것은 내가 너에게 전파하는 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감춰졌던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났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모든 죄인들을 사해 주시기 위함, 또 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바울이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이미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난다. 그럼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성경 전체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계획.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창조주시라는 거. 여러분 이거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원리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간다, 그것을 믿어라 이런 말하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전부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 기쁜 소식.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기에 대하여 딱
중심에 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리고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는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처음부터는 아담 때부터 그죠 선지자들을 통해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그죠? 여러분 창세기 가만히 창세기부터 보면은 처음에는 사자들이 나타났죠.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열왕시대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낸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오고 선견자들이 나오고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그리고 이제는 AD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받은 자, 하나님의 사도와 다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다리심은 모든 백성이 믿어 구원하게 하려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심, 그것을 알게 하시는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죽은 자를 살려서 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견고하게 서서 무너지지 않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생명이 있으니까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한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컨트롤 해야 돼요. 죄성을. 내 힘으로는 죄성을 이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매 순간순간 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보냄을 받았고 지금 이 일을 너에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예배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여러분 어제 우리 딸이 저한테 무슨 아빠 질문 하나 있어. 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데 그 기다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는 거야 그러더라. 여러분 기다린다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턱 마음 놓고 기다리는 것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게 기도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열심히 우리 하는 거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그랬어요. 네가 너에게 주어진 일을 네가 열심히 일을 해라. 네가 열심히 네가 감당한 일을 열심히 할 때에 너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네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네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주실 거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정말 말씀이 내 삶의 친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이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 속에서 매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런 부정적이고 의심적인 마음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기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